과장님, 뭐 하세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정 과장인데요. 지금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져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염화칼슘이 들어옵니다. 근데 염화칼슘을 외부에다가 보관을 잘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추운 지역이어서 일반 그냥 뭐 하단 그런 데 놓고 비닐로 씌우면 다 얼어서 나중에 쓸데안 돼서 우리 아파트 근무하시다 보니까 그 일반 쓰레기 그, 함 배출하는 통큰게 있어요. 파란색 플라스틱. 뭐, 그거를 사용해도 되고, 다른 뭐, 재사람 도구를 사용해도 되고. 근데 우리는 그 함이 많아가지고, 그거를 이용해서 그 재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작업 도구를 가져가려고 해서,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, 우선, 요거 찰나 하나 하고, 그 다음에 몽키 조그만한 거 하나 하고, 이렇게까지만 가면은 제가 그 볼트를 좀 풀려고 하거든요. 혹시 모르니까, 이거, 이게, 저게, 보통 우리가 깔깔이라 그러는데, 이거를 전삭기라 그러지? 견삭기? 무슨 삭기라 해야 돼? 아,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, 이게. 깔깔이. 예, 이렇게 준비해서 가자고요. 예, 여기서 영상 끊어주세요. 예. 과장님, 뭐 하세요? 예, 이게 보시면은 그 아파트마다 이게 그 일반 쓰레기 그 통이에요. 이게 저희가 이제 관내 이거 다 쓰잖아요. 그러면은 염화칼슘을 밖에 막 돌아다니게 하는 것보다도 여기다가 비치해놓으면 얼지도 않고 좋다고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우선은 이렇게 해놨어요. 제거란 염화칼슘 이렇게 할 건데, 근데 이게 이 옆에 이게 왜 있냐면은 이게 이제 그 청소할 때얘딱 집어가지고 버리잖아요. 얘네들은 그 수거 업체에서는. 근데 이게 우리가 하면은 애들 다니다가 다치면 또안 되니까는 요거를 뗄 거예요. 그래서 적표에다가 넣을 거 아니었거든요. 그러면 작업을 할 건데, 근데 하나 뚜껑을 열어놨어요. 그러면 요 볼트 너트를 여기 풀어야 돼요. 그쵸?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몽키하고 일명 깔깔이 견삭기를 갖고 온 거예요. 뭐 첼라도 갖고 오고. 그러면은 요거, 몽키 같은 걸로 여기를 하나, 한번 잡아주고, 요거. 그렇잖아요. 깔깔이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. 이렇게 한번 볼까요? 그러면은 요거를 통하자.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몽체를 이렇게 쪼여야 된다는 경고를 믿고 이런 첼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첼라를 이게 움직여가지고 이 사이즈에 딱 맞춰가지고 첼라로 그냥 바로 이걸 하나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그쵸? 그 다음에 변삭기 집어넣고 풀어주면 되죠. 이렇게. 요거 갖고 이제 저기 잠그고 풀고 할수 있는 거니까. 그럼 어느 정도 힘만 딱 하면은 빠지잖아요, 이렇게. 그쵸? 옆전 이제 주시면 되고. 그러면 저기까지 내가 손이 안 들어가니까는 김기사님이 나보다 훨씬 날씬하니까 여기 들어가서 좀 잡아주세요. 오케이. 아, 조금 밟고 올라가 보세요. 잡아줄게. 그쵸? 그 다음에 찰나를 잡을 때, 아니, 몽키로 잡아도 돼요. 몽키도 연습하는 연습하려고, 이, 해가지고. 우리 이제 김 기사님도 이제 벌써 여기 온지 3개월 되지 않았어요? 3개월 조금 안 됐어요. 3개월 조금 안 됐어요. 아직 100일 안 됐네, 3개월? 8일 남았어요. 그거 아시죠? 그, 저기, 뭐야. 힘만 맞으면 풀어지니까. 오케이. 이제 하나를 풀고 풀었어요. 빼요.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, 그쵸? 네. 이게 약간 여기가 이게 그렇게 한 방에서 안 돼.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. 이렇게 빼요. 막 버리면 안 돼. 또 써먹어야 되니까. 예. 잠깐만. 이게. 여기 잘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, 저? 네, 일단 지금 찍고 있어요. 빼주세요. 여기가 힘이 있으니까 이게 딱안 닿아요.
그니까 아예 그냥 셀러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. 맨 끝에 거. 오케이. 그 다음에 저기 왼쪽 맨 위에 거. 힘만 받으면 되니까. 오케이. 원래 이게 숲에나 갖고 와도 되는데 숲에나 갖고 오고 그랬네. 그래서 뭐 어떤 걸 해도 다 할 필요 없으니까. 오케이. 네, 빼세요. 그쵸. 그러면 이제 영상은 그 여기서 한번 찍어봐 주시겠어요? 그러면 이것도 이게 똑같이 풀러가지고 얘랑 이제 붙여놓고요. 그래야 좀 많이 하고. 그러면은 여기 구멍 뚫린 것들은 보기 싫으니까 코팅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버리면, 그쵸? 그러면 안 보이고 깨끗하잖아요. 그쵸? 이런 것까지 일일이 포맥스 하기는 아까우니까 코팅해서. 그렇게 해서 요거 다 마무리 된 걸로 이제 하자고. 이제 여기서는 영상 끊어주세요. 네. 네. 아,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. 아, 아직 다 잘하고도 계시나? 아, 어제 다 끝났나? 어디 한번 보러 가볼까? 어, 근데 뭐야? 뭐 전동제도 갖고 왔네? 이상한데? 아, 유튜브 찍으시라고 하셔가지고. 그러게. 그냥 편하게, 편하게 하면 되는데. 아까부터 이걸로 했으면 됐던데. 이걸로 하면 되지. 몰라, 병원 갔다 와서 좀 떨어지셨나봐. 정상 생활에 오래 하다 보니까. 아, 저, 잠깐만요. 아니, 반장님, 뭐라 그랬어요, 지금 방금? 아니요, 그게 아니라. 예. 네. 아니, 지금 내가 지금. 아니, 그게 잠깐 저 민원 와서 세대 갔다가, 뭐 야, 작업 잘 하시나 제가 봤는데, 이거 뭐야, 이거 전동드릴하고 폭주도 네. 있었네? 네. 보니까? 네. 아까 제가 자재 챙기 작업도 이거 없다 그래놓고, 이거 이것도 있고. 아까 네. 내가 들어보니까 뭐? 뭐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,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니, 과장님 이것만 고집하시니까. 예. 네. 그래서는, 아, 이게 펴놓은 게 있는데. 예. 네. 이것만 고집하셔서, 저야 뭐 뒤에서. 반장님이 아, 너무 하셨네. 그쵸, 반장님이 네. 나 이럴 줄 몰랐는데. 저도 그럴 줄 몰랐는데. 그쵸. 네. 어, 우리. 너는 그러면 안 되지.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. 우리 김기사님 사회생활 할 줄 안 해. 예. 예. 정관장인데요? 사실 아까 이 복스 챙겼는데 약간의 연출을 좀 해봤습니다. 예. 그럼 요거 지금 다 돼가고 있죠 이제. 예, 이거 다 되면 이제 마무리 하자고요. 네. 네, 정과장인데요 이제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설암 염화칼슘 그 다음에 예, 아까 요거 이제 그 띄고 나면 군용 난 데는 이렇게 해서 염화칼슘 그쵸 요걸로 이렇게 막아버리고 그쵸 이렇게 그 다음 한번 볼까요. 예, 염화칼슘, 그 다음에, 여기 제설암.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일반 쓰레기 여기 통이 있으니까. 요렇게 해가지고, 이제 적재 적도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은, 그리고 나서, 아,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이 뚜껑, 마무리를, 여기다가 경첩 달아가지고 자물쇠 잠글 거예요. 안 그러면은 다 또, 엉뚱한 거 버리면 안 되니까. 그리고 이게 해놔야 일반 사람들도 아 이건 제설한 염화칼슘암이니까 일반 쓰레기를 안 버리겠죠. 그래서 일반 쓰레기 저 글씨 덮어서 제설한 염화칼슘 붙이고 자물쇠까지 했죠. 자물쇠는 이제 그 자재상에다가 시켜놨어요. 그렇게까지만 하면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저기 이제 벌써 날씨도 추워지고 미리미리 이런 제설암 준비하셔가지고 눈 오면은 비탈진 데다가 놓고 제설 작업 하시는데 용이하시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이상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오늘 저기 조반장님하고 김기사님 고생들 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어, 이제 작업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. 아, 잠깐만. 뭐 약간 뭐 나보고 정신이 이상하다며. 아, 조반장님 잠깐만요. 아, 뭐 하여튼간 작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잘 하셨네요, 보니까. 그쵸? 여기도 이렇게 제설한, 이렇게 멀리 딱 봐도, 보면은, 이게 딱, 그쵸, 제설한 염화칼슘. 어우, 되게 잘하셨는데, 네.
근데 제가 뭐 아까 뭐 그랬다고 해서 제가 뭐라 트집짠 놈은 아닌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센터가 안 맞지 않아요? 한번 보세요. 그쵸? 어, 센터가 안 맞네. 네. 아, 이왕 해주시는 거 센터 잘 맞춰주세요. 과장님 뒤끝이 있으시네. 아, 그래서 뒤끝 장렬합니다. 예, 네, 수고하세요. 네. 네.